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겨울에 하나쯤 있으면 너무 좋을 무스탕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앤드로스라는 브랜드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에요. 앤드로스는 30년 동안 꾸준하게 가죽에 대해 연구를 해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죽이라는 소재에 대해 지식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공장 직영을 보유하고 있어서 퀄리티 있는 좋은 원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꼽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가볍게 블랙과 그레이 조합으로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털과 가죽이 조합된 무스탕은 기본적으로 아무렇게나 매치해도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스탕은 카라를 내려서 입어도 좋지만 카라 깃을 세워서 입기에도 너무 좋아요. 깃을 세워 입으면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기까지 하니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지퍼는 이중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라만 고정시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퍼 위치를 조절해서 입으셔도 됩니다. 무스탕 안쪽에는 부들부들한 털로 되어 있고 바깥쪽 하단에는 양쪽으로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무스탕은 빳빳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전혀 빳빳하지 않고 부드럽고 가벼워서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가죽 원단은 자연스러운 크랙과 광택이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토즈 로퍼랑 함께 매치를 해보았는데요.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여러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던스트에서 구입한 그레이 컬러의 롱코트입니다. 던스트는 제가 의류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던스트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걸어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려요. 던스트 제품은 각져 있는 어깨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도 어깨와 카라 라인이 딱 떨어지는 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게 됐어요. 짧은 테일러드 카라로 되어 있는 코트인데 카라 깃을 세워 입어도 멋스럽더라고요. 취향 따라 상황 따라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구매한 블레이저와 마찬가지로 단추 바깥쪽으로 금속 걸고리가 달려 있어서 포인트가 되기도 하면서 걸고리 여밈을 사용할 수 있어서 투웨이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슴 왼편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고 소매 끝 부분에는 천연 솥불 단추로 구성된 단추가 4개 달려 있습니다. 세미 오버핏 라인인데 저는 조금 더 크게 입는 게 좋아서 M 사이즈로 구매했더니 어깨 부분은 살짝 여유 있게 떨어집니다. 프리미엄 메리노 울이 혼방된 원단으로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는 코트예요. 제가 큰 사이즈를 구매했더니 길이는 살짝 아쉬워서 수선해야 될 것 같지만 그 외 모든 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도 역시 던스트에서 구입한 제품이에요. 맥 코트가 없어서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구입해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앞판은 제 어깨로 제작되었지만 뒷부분은 나그랑 소매 패턴을 적용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땐 슬림한 듯 보이면서도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드롭되어서 세련된 세미 오버핏 실루엣을 연출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컬러감도 맥코트와 너무 잘 어울리는 따뜻한 느낌의 오트밀 그레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라는 빳빳한 포인트 카라로 되어 있고 원버튼으로 되어 있는 중앙 단추 부분은 히든 버튼 플래킷으로 되어 있어서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웨이스트 벨트를 활용해 투웨이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취향에 따라 벨트를 탈부착해서 자유로운 실루엣을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추를 푼 상태에서 벨트를 묶어도 좋고 단추를 잠근 상태에서 벨트를 묶어줘도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우리 86% 함유되어 있어서 보온성이 우수하고 고시감이 있는 터치감으로 착용 시 핏이 더 사는 느낌이라 깔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코트입니다. 다음 마지막 제품은 가을 겨울에 신기 좋은 앵클 부츠를 가지고 와봤어요. 평소 가을 겨울 되면 앵클 부츠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새롭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타크트로임의 제품이고요. 이 브랜드는 제가 작년에 플랫슈즈를 구입해서 신어봤을 때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이번에 앵클 부츠를 타크트로임의 제품으로 구매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플랫슈즈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은 앞코 라인의 스퀘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베이직하지만 유니크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굽이 낮아서 데일리로 착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약간 발이 커 보이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 빼고는 너무나도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앵클 부츠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